방송국에서도 말을 안 한 거가 젤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젤틱. 네, 냉동 지방 분해 수술. 냉동 돼지 치료제. 아이고 그렇게 뭐 우습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제가 딱 이때 말씀드렸거든요. 이때 기억날 거예요. 이때 4월 그 3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20달러 했는데 지금 50% 올랐어요. 젤틱 이게 젤틱 무섭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니 미국 사람들이요 중국에 네네. 난리 났다고 지금요. 그래서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근데 이거가 이런 거가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. 예. 한 번은 안 해보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어렵다 그런 거잖아요. 예 맞습니다. 계좌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는데 요즘은 계좌 만드는 게 더 쉽잖아요. 예. 해외 주식도 똑같거든요. 해외 주식도 좋죠. 디오도 좋고 네네. 그 휴젤도 좋고 다 좋지만 갑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갑은 젤틱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네. 이게 50% 올라가잖아요. 지금요. 그리고 그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석유 에너지 관련주들 5분의 1, 3분의 1 된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고 여기 전문가 있잖아요. 장우석 분장님도 계시고 막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하시면 많아요. 많아요, 진짜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안 해봐서 그렇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답답함이 있어요. 왜냐면, 이런 게 있다. 키움증권에 여기 약은 오히려 간단하잖아요. 환율이 간단한데, 예를 들어서 저는 젤틱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잖아요. 여기 키움증권 글로벌 W에 들어와서 젤틱은 칠 수는 있고 살 수는 있어. 네. 젤틱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못 나와. 안 나와. 그게 지금 답답해요. 이렇게 답답함은 있는데 문제는 답답함은 있고 사람들이 안 할 때 돈을 벌잖아요. 선물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없고 딱 잡으니까 버는 거잖아요. 예, 여기도 수많은 사람 더 해봐. 확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예. 너무 소문 많이 나면 안 되죠. 너무 소문 나면 안 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가 먼저 해보시는 거가 장땡이다. 아니, 진짜입니다. 진짜. 그거 돈을 벌고 안 먹으면 다음 얘기고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